뭐 죽인다고 잘 못 들었는데. 뭐라고? 헬멧에서는 여기 공연도 왔대, 공연. 공연? 어. 그만 가보자, 그러면. 공연할 거 있으면 공연 찍으면 되지. 가보지, 뭐, 색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. 아, 그나저나 배터리가 20%밖에 안 남는데 큰일 났네. 아, 맞다. 호텔 올라가면 충전 좀 해야 되겠다. 밥 먹을 때까지 그 자투리 시간에 충전하면 되겠다. 아들이 보조 배터리 안 가져오면 큰일 날 뻔했어. 아, 유럽 갈 때는 보조 배터리 꼭 가져야 돼. 여기 이제 베트남과 하롱베이 근처인데 여기 지금 국제적인 관광지이다 보니까 여기 호텔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게 도로가에 전부 다 호텔인데 여기 이제 전 외국에서 오는 이제 관광객들이 다 여기서 뭐 호텔에서 자고 또 지금 마사지도 받고 아마 그런 장소입니다. 여기 도로가에 보면 쭉 양쪽 다 호텔만 한 수백 개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우리도 이 호텔 중에 하나에 우리 오늘 밤 아마 자게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관광지라서 그런지 거리도 깨끗하고, 아주 정리도 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거리 자체가 깔끔하고, 이거 건물 자체도 뭐 유럽풍으로 이게, 유럽풍으로 다 호텔을 다 지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멋있고 좀, 여기가 동남아 이제 유럽이 이제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건축을 아주 잘 설계해가지고 잘 지은 것 같습니다. 와, 호텔이 한, 이 주변에 한 천 개가 넘어, 천 개. 근데 얼핏 잡아도 호텔이 한 천 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와. 근데 이렇게 또 호텔이 많이 몰리고 있는 처음 봤습니다. 이제 그만큼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이제 그 하롱베이가 진짜 뭐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봐야 된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소문 나가 있는 그 국제적인 관광지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 많은 외국인들 성수기 때 그 막 외국인들이 수십만 명이 오니까 그걸 다 감당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호텔이 아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예상이 듭니다. 제가 그냥 육안으로 쭉 봐도 호텔이 멀리가 있는 게 한 천 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전부 다 도로가 호텔밖에 없습니다. 아들, 이 오른쪽이 전부 호텔이다. 근데 호텔이 이렇게 많이 몰리가 있는 처음 봤다.
과연은 또 공원을 굉장히 멋있게 지어놨습니다. 보니까 아 이게 또 클럽도 나이트 클럽도 있고 막 아 이게 또 이제 각종 이런 저녁에 뭐 술도 마시고 막 그런 파티하는 그런 장소 같습니다. 외국 관광객들 호텔에 자기 전에 여기 오가지고 뭐 술도 먹고 파티도 하고 뭐 춤도 추고 하면 그런 장소 같습니다. 파티 연회장 이렇게 파티 연회장이 이렇게 수백 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도 드물 것 같은데 하롱베이 근처는 이렇게 관광 시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개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관광버스가 수백 대를 이렇게 쫙 타고 가지고 관광객들 이 주변에 풀어놓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돌아다니면서 음식도 사 먹고 또 뭐 사진도 찍고 뭐 여기는 아마 그런 외국인들 위한 그런 특수한 목적을 해가지고 지지 않은 그런 장소 같습니다. 뭐 해부터 해가지고 뭐 여기 진짜 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진짜 뭐 과일부터 해가지고 여기 전 세계 뭐 각국에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다 파는 것 같습니다. 저 이렇게 잘 갖고 놓기도 힘든데 진짜 베트남은 진짜 관광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나라답게 이렇게 아 여기 보면은 도로가에 보면 이제 관광객들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지금 관광버스 보십시오. 완전 뭐 관광버스가 지금 수십 대가 와가지고 지금 관광객들 쭉 다 내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 호텔 근처 돌아다니면서 그 아까 파티 연회장 그 주변에 먹고 쓰고 뭐 그런 입고 뭐 그런 거 다 하면은 그만큼 이제 베트남이 아마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다. 저기 보면 또 케이블카 타고 바다 위를 건너가는 뭐 선월드라고 저 해상 케이블카 같은데 우리도 아마 저걸 타게 될 것 같은데 저기 또 보면 하늘에 저기 그 레일식으로 저거 매달려가 이렇게 이동하는 뭐 저런 것도 있습니다. 보니까 와 선월드라고 저거 한번 타고 쫙 바다 위를 건너가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아, 또 저기 저 안에 그 태국의 유명한 사찰이 있습니다. 저 사찰에도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갈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게 도로 전부 다 완전 그 뭐 먹자 놀자판입니다. 한마디로 여기 보면은 외국 관광객들 와가지고 뭐 랍스터도 먹고 뭐 그다음에 뭐 그 뭐 멍게부터 해가지고 각종 해산물에다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여기 보면 뭐 마트도 많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파는 거 아이스크림 뭐 비비큐 뭐 그런 그다음에 뭐 각종 뭐 칵테일 그런 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.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 오늘 우리가 오늘 여기 이 호텔에서 아마 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호텔에서 아마 1박 하게 될 것 같습니다.